아, 일단 여러분 이게 참기름을 뿌려가지고 참기름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요. 아, 참기름. 아, 오우. 어, 조셉 얼굴 안 들어가지 않아요? 이 정도. 야, 이거 뭐냐? 대창볶음밥 네가 시켰잖아. 야, 이거 이건 어떻게 먹어요? 그냥 비벼서 먹으면 되죠? 네, 와사비 빼고 비비신 다음에 아. 드실 때만 와사비 올려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밥이 나오는데 이걸 왜 시켰어?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밥이니까요. 맛을 보자는 거죠. 저희가 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 드시는 거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히겠는데. 맛있어요, 진짜. 비벼 먹으면 어? 난리 나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이제. 저는 우리 저 정교신 자기님들 때 한번 이게 한우 대창 덮밥입니다. 한우와 대창이 들어간 덮밥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네. 넣어주고. 야, 이거 대창을 넣어서.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어, 고추냄새 좀 더 올려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래요? 네. 살짝 올려볼까요? 네. 와우, 맛있어. 알싸움이 너무 좋아요. 야, 대창으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일로 와요, 조셉. 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아, 이거 한번. 이거 당면을 가져가세요, 형님. 당면. 당면, 네, 드세요, 드세요. 드릴까요? 어이구. 네. 여기다가 라면을. 이따가 먹는 거죠? 여기 이제 거죠? 여기 넣으면 돼요. 지금 넣을까요? 네, 넣어야죠. 이거다 또 이거. 아, 아우, 이것도. 기가 막히시네요. 그릇을 옆으로 좀 빼주세요. 네. 요거를 맛보세요, 일단. 요거, 여기다가 이제 취향대로. 김가루 넣어도 되는데, 일단 한번 그냥 드셔보시고. 요거 그대로 한번 한 입만 먹어볼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아주 고소하고. 사실 우리는 그냥 중간 거 시켰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 매운 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아 맛있다. 저는 이 맛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맛이요? 이 낱개 쫄깃함하고 국산 고소함하고 네. 아, 새우가 너무 잘 어울려요. 한 비빔밥 아, 기가 막히네요. 비주얼이 좋습니다. 김치 하나 얹어서 대창하고 이런 게 올라가니까 진짜 네, 고소하고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죠. 네. 아, 저기 진짜 좋아요. 야, 이 곱창에다 라면 안 먹어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잘한다, 근데. 맛있죠? 맛있죠?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이 라면 끝에 이 대창의 고소함으로 확 들어오니까, 아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맛있다. 너무 부시는 거 아니에요? 입 안 들라고요. 맛있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라서 이게 그냥 아... 혼합으로.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아유, 맛있다. 아, 근데 좀 다른 음식 표현 좀 개발 좀 해요. 아, 어떻게 볼까요? 아, 맛있다. 아, 너무 미친 듯이 먹었네.